네, 오늘 대경대학교와의 춘계대회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오늘 승리의 주역 이승재, 이세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미드필더 이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재학 중인 21살 20학번 이세한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승재 선수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다쳐갖고 1년 가까이 재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쉬었는데 믿고 넣어주셔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풀타임 뛸 거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예상은 못했고 솔직히 후반에 마지막에 쥐가 계속 났는데 말하려 했거든요. 안 된다고. 근데 교체까지 다 썼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한 선수는 작년에 골을 몇 번 넣었었는데 오늘 첫 멀티골을 기록을 했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멀티골 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성진이 형이랑 승재 형이 골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가지고 쉽게 멀티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크로스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었나요? 솔직히 승재한 건 좀 패스가 좀 어렵게 오긴 했는데 무슨 애야 그래도 승재 형이 준 게 더 멋있게 들어간 것 같아. 네, 본인들이 혹시 인천대학교 팀에서 이것만큼은 가장 자신이 있다 생각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축구로서는 뭐가 제일 자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여기서 제가 제일 오래 씻는 것 같아요. 샤워를 맨날 네. 룸메이트들이 맨날 오래 씻는다고 뭐라 해요. 뭐 얼마나 오래 씻으시나요? 제가 그래도 룸메이트보다 두 배 이상은 빨리 많이 씻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의 샤워 루틴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아 본티 아래 있다가 세수할 때는 끝.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저 할 말 있는데 오래 쉰다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잘 안 씻거든요 얘가. 저는 몰아 씻는다? 네, 저는 한 번 씻을 때 깨끗이 네. 씻어요. 며칠에 한 번 정도? 에? 며칠에 한 번? 하루에 두 번씩은 네. 씻죠, 제가 운동을 많이 네. 하니까. 얘가 제가 여름에 네. 얘랑 같은 방에 쓴 적 한 번 있거든요? 네. 근데 오후 운동 끝나고 와서 안 씻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이제 저녁 운동 나가서 냄새 나는데 어차피 운동할 거니까? 네, 그렇죠. 겸사겸사 시간도 아끼고 이제 많이 씻으면 좀 안 좋잖아요, 이게. 몸에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때 이 형이랑 같이 쓸 때는 네. 동계 그 전주훈련 기간이었는데 이제 오전에 하고 또 씻고 오후에 하고 또 씻고 야간에 또 씻으면 이제 세 번 씻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더러운 거 아니었죠? 축구적인 부분은 이렇게 반대 전환해주는 킥이 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고 또 생활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안이 괴롭히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죠. 제가 꼰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저한테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대해 저한테 착하게 존중을 해주시면 저는 똑같이 그분에게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많이 까부거든요. 그러면 혹시 세안 선수가 안 까부는 선배 있나요? 저는 있어요. 태건이. 태건이 형한테 잘 까부는데 태건이 형은 저한테 진짜 예 네, 저한테 후배들한테 진짜 존중을 해줘요. 약간 밥 먹을 때도 뭐 밥 갖고 오라 이런 거 잘 안 시키고 뭐 제가 시키는 거 많이 했어요. 봤는데 그냥 무서워서 네 아니 어색해서 그래 어색해서 아니 아 태권 선수랑 세현 선수 약간 어색한 사이 아니 어색해서 그럼 승재 선수가 생각할 때 가장 본인에게 잘하는 후배 있나요 그럼 잘하는 후배야? 세안이는 아니고
성호가 제일 의외인데요. 조성호 선수 많이 좀 까불지 않나요? 많이 까부는데 성호는 선을 굽신굽신 이런 거 잘해. 멋이 아너 무거워 어리 느끼는 뭐가 아름다운 아이시아 우다이. 선을 지키는데 얘는 선을 안 지켜요. 그래서 세안이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형도 저한테 선을 안 지키가 저도 안 지키는. 맞죠? 그 선이 어딘데? 에? 어? 너는 선이 여기서 너 선이 여기 넘잖아 이렇게. 형도 넘잖아 여기서 넘으니까 제가 넘는 거예요. 너가 먼저 넘으니까 내가 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세한 선수 20학번이신데 작년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대학 생활을 많이 못 즐겼잖아요. 네. 혹시 이제 대면 수업이 되면은 가장 즐기고 싶은 대학 생활이 있는지? 아 저는 그 뭐지 쌤 그 팔뚝김밥인가 그거. 아 그쵸 그쵸.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안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가가지고. 그게 던가요? 맛있나요? 맛있나요? 아, 맛있는데 아. 그게 대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인천대에 또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 네 그럼 이제 승재 선수가 1년 다녀본 입장에서 세한 선수에게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조언이라기보다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과팅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못 해봤기 때문에 세한이 꼭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 해도 될까? 좀, 좀. 아, 근데 그런 과팅을 만약에 본인이 나가면은 팀 내에서 같이 나가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저는 재용이랑 성호인데 그 이유는 둘 다 너무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나가고 싶고 성호는 일단 좀 얼굴이 웃기기 때문에 같이 나가면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갖고 좀 웃길 수 있고 재용이는 이제 너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나가고 싶어요. 저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 누구 있죠? 나. 형이요? 저는 그래도 과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축구부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제일 잘생긴 재용이 형이나 성호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역시 두 선수가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나 아니면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 민우 형이 제 롤모델인데 일단 민우 형이 후배들한테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거를 보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민우 형을 보고 많이 배웠고요. 그래가지고 민우 형이 제 롤모델입니다. 저는 제 롤모델은 손준호 선수이고 그 이유는 미드필더에서 이게 연결도 잘해주고 수비적인 부분도 좋아서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가던데 가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버니까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이제 인천대학교 시즌이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춘계 대회와 또 올 시즌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 올 시즌 목표는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끝까지 좀 좋은 경기력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도 이번 대회는 우승이 목표고요. 올 시즌에는 경기에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대학교 화이팅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 화이팅! 아, 진짜 무슨 냐